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난달인 9월 21일 저희 PD수첩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한 외국인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모국어까지 잊어버린 채 2년 반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PD수첩은 이 외국인의 신원을 반드시 밝혀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준묵 PD가 끈질긴 후속 취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SCTV는 지난달 방송된 PD수첩 어느 외국인 노동자의 실종편을 보도했습니다. Saudara, akibat kecelakaan lalu lintas seorang warga Indonesia tanpa identitas selama 2 tahun 6 bulan terkulai sakit di Cheongnam, Korea Selatan. Sampai saat ini belum ada satupun pihak dari Indonesia yang mengaku sebagai keluarganya. 이어 PD수첩 방송 내용을 요약해 보도했습니다. 한 외국인 노동자가 2002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해 이름과 국적, 모국어까지 잊어버렸다는 것과 이 환자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CTV는 이 내용을 세 차례나 보도하며 환자의 신원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Warga Indonesia ini diduga berstatus sebagai TKI. Dan sampai saat ini ia sudah dirawat selama 2 tahun. Saudara kami mengimbau kembali kepada Anda yang merasa mengetahui atau merasa memiliki sanak famili yang kebetulan bekerja di Korea Selatan. 지난번 우리 취재 중에 이 환자가 인도네시아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었죠? 그렇습니다. 유력한 증언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anggilannya itu Kamto nama lengkapnya Sukamto mungkin. 당시 숙감토 씨의 아버지와 전화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Kapan terakhir itu Sukamto tak ada kabarnya? Ya, kita bulan 9 3 tahun. Sampai sekarang 3 tahun sampai bulan 9. 그런데 현지 확인 결과 이 환자는 숙감토 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공개 수배 후에도 별다른 제보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이 아닐 가능성이 또 대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본인이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수첩에 적혔던 이름, 샤밈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제기했던 모든 단서가 끊긴 셈이죠? 그렇습니다. 취재진은 다시 사고 현장 주변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 노동자 쉼터와 동남아시아의 식품을 파는 매장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장소에 환자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던가요? 없었습니다.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환자의 유일한 소지품이 전화번호 수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첩 주인은 지난번에 우리가 밝혔죠? 네, 방글라데시인 샤밈 씨였는데 이 수첩은 잃어버린 것이고 환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수첩의 맨 마지막 장 필체가 앞쪽의 샤밈 씨 필체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하고 팔자가 쓴 방향이 서로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 번호를 환자가 적었다고 하면은 추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용 정지된 상태라 그러는데 다른 것들도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 네 개의 번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선불 전화였습니다. 다행히 주소를 알 수 있는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소지는 사고 현장 근처였습니다. 번호의 주인은 천안에 사는 신 씨였는데 주소지에는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011-9839-7357이라고 있거든요. 9839요? 네. 9410이라고 그러신 게 아니고 9839. 아까? 아, 저희 오빠 거는 9410인데 9839는 아니고요. 네. 9410에
7357. 아, 지금 거 말고 그 당시. 그 당시에는 몰라요. 번호를. 이 번호는 신 씨 명의로 등록하고 신 씨의 부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언니가 태국 사람이거든요. 언니가 태국 분이세요? 네, 태연이. 아. 저희 오빠가 저기 그러니까 결혼을 외국 사람이랑 했거든요. 이 번호를 사용한 사람이 태국인이라고 하면 수첩에 번호를 적은 사람도 태국인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 씨와 태국인 부인 파찰리 씨는 중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팩스로 환자의 사진을 보내 아는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환자를 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파찰리 씨로부터 캄푸라는 이름이 환자를 잘 알 것이라는 또 다른 태국인 두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환자가 과연 캄푸라는 이름이 태국인인지 두 사람에게 환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까이 씨는 사고 나기 전 찍은 환자의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그 저기 사촌분 되시는? 여기 계신 분, 요 V자 하고 계시는 언제 보고 그럼 못 본 거예요? 깜푸를. 2년에서 3년 정도 됐다. 2년에서 3년. 그 다음에는 그럼 그 소식을 하나도 못 들은 건가요? 하우스 같은 거 하시나요? 이 두 사람은 깜푸 씨로 추정되는 태국인 환자와 어떤 관계라고 합니까? 고향 친구로 2000년 함께 입국했다고 합니다. 과연 환자가 깜푸 씨가 틀림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캄푸 맞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억이라고 부르는군요? 예, 깜푸 씨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깜푸 씨의 흉터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싱가포르에서 예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타고 자고 갔대요. 나이는 얼마나 돼요? 아이유 서울이나 하. 27살. 아버지하고 여동생. 여동생. 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깜푸라 그러더라고요. 깜푸요? 네. 이제야 이름을 제대로 찾았네요. 사고 이후 줄곧 현장에서 발견된 수첩에 적힌 이름, 샤밈으로 불려온 깜푸 씨. 2년 반 만에 본인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조준국 PD. 2년 반 동안 갑자기 소식이 끊긴 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이제 가족들하고 그 깜푸 씨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가족들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짐작이 갑니다만은 지금 현재 깜푸 씨는 귀국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예,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을 만나보는 것이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깜푸 씨 고향으로 가보았습니다. 깜푸 씨가 자국 국민인지 확인하기 위해 태국 영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영사가 가져온 여권 서류상의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환자는 깐푸 씨가 틀림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엄마 이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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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푸시의 고향은 태국 북동부 넝부럼프였습니다. 시골 마을인가 보죠? 예, 방콕에서 약 600km 떨어진 곳인데 태국에서도 가난하기로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네 어귀에 누나와 여동생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네, 집이 뭐 여기 어딘가요? 근데 가족들 표정이 의외로 밝은 것 같은데요? 네, 깐푸 씨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집에는 일가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 그럼 일하러 간 아드님 있는지 좀. 2년 전부터 지금 소식이 없답니다. 아버지 누 씨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나, 그다음에 동생, 기다 동생, 그다음에 아버지, 누나, 어머니. 먼저 가족들에게 깐푸 씨의 병원 생활을 촬영한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2년 반 만에 처음 보는 깐푸 씨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ตอนแรกก็คิดว่าเขาจะเสียชีวิตไปแล้วพอได้ยินข่าวนี้ก็가족들로서는 정말 애를 많이 태웠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2남 4녀 중 차남이었던 깐푸 씨는 실질적으로 집안의 기둥 노릇을 했었다고 합니다. 깐푸가 한국에 왜 뭐 하러 간다고 갔나요? 일하러 간다고.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70년대 우리 한국 농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공장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농촌 지역입니다. 태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 해외로 일하러 가는 젊은이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한국에 갈 생각은 했을까요? 예, 바로 이웃집의 성공에 자극받았다고 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 번듯한 집을 짓고 가게까지 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가려고 하면은 이 어려운 형편에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당시 깐푸 씨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행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있는 돈을 죄다 긁어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게다가 누나 아몰라 씨 역시 한국행을 시도했으나 적발돼 입국조차 못한 채 추방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돌려받았나? 혼자 된 깐푸 씨의 부담이 더 커졌을 텐데 돈을 벌긴 벌었습니까? 그럴 틈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2000년 8월 입국한 깐푸 씨는 60만 원씩 6번 돈을 보낸 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02년 3월 13일까지 왔네 돈이. 남은 빚이 30만 바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큰 돈입니까? 태국 대졸자 평균 임금은 월 만 바트 정도 됩니다. 대졸자가 30개월간 월급을 몽땅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거액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깐푸 씨 가족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당 잡혔던 토지를 빚쟁이 손에 몽땅 넘기고도 그만한 빚이 남은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남은 돈인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깐푸 씨의 큰아버지와 삼촌들이 도와줘서 근근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날 손님이 왔다고 여동생이 특별히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계란 하나가 장보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외상이었습니다. 죽은 걸로 여겼던 아들이 생존 소식을 들었지만 아버지는 걱정이 앞서는 듯했습니다. 아들 깐푸 씨를 데려올 여비가 문제였습니다. 있는 빚에 여비를 또 빌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희 MBC에서 경비를 대어 여동생과 아버지가 한국에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누나가 벽에 걸린 사진을 챙겼습니다. 누구 사진이죠? 예, 10년 전에 세상을 뜬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깐푸 씨가 세상에서 가장 따른 사람이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출발을 앞두고 누나가 태국의 전통 음식인 솜땀을 만들었습니다. 솜땀은 태국인들이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인데 깐푸 씨 역시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지난 20일 마침내 깐푸 씨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취재진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아버지는 내내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이라 요즘 같은 한국 날씨는 춥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공항에서 곧장 깐푸 씨가 입원하고 있는 평택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내 포함해? 에? 내 포함해? 에? 에이. 내 포함해 누? 내 포함해? 에? 내 포함해? 아버지도 에? 못 알아보는 건가요? 예,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 포함해 누? 아, 보내라. 응? 누나 아니네. 포함해? 그리고 응? 아, 아래면, 아, 아, 아래면은. 아? 네. 아? 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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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아들의 흉터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는 아들 깐푸였지만 4년 전 큰 돈을 벌어오겠다며 한국으로 떠나던 그 모습은 찾을 길이 없는 듯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족을 만났다면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조준목 PD, 끈질기게 이제 추적을 해서 결국 신원을 밝혀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예, 지난번 방송 준비 기간을 합해서 약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걸린 것은 아닌데 한 달 정도 만에 밝혀질 일이 어째서 2년 반 동안이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건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예, 더구나 한국에는 깐푸 씨의 친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마터면 깐푸 씨는 샤밈이란 이름으로 영원히 병원에 있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입국에서 사건 당시까지 행적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무표정하던 깐푸 씨의 얼굴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모국어에도 반응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손으로 사진을 잡으라고 하자 사진틀을 붙잡습니다. 고향에서 만들어 온 음식은 특별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촌 형이 면회를 와 깐푸 씨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웃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과거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잡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예, 깐푸 씨는 2000년 8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런 후 평택 일대의 중소기업과 농장에 취직해 돈을 벌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한 달 전까지 이 공장에서 약 5개월간 일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4월 달에 4일 일했다는 얘기라 이거죠. 그 전달 월급이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같이 일했었던 것 같아요? 공장을 그만둔 깐푸 씨는 성안의 한 농장에 취직했는데 한 달 만에 이곳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시각이 새벽 3시였는데 왜 그 시각에 사고 장소에 있었던 겁니까? 예, 사고 지점 맞은편의 공장에 태국인 친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아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없어졌대요. 아, 농원은 저쪽이에요?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다가. 그러니까 친구들은 바로 깐푸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간다고 나가서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살인을 당했을 거라고 이렇게 친구들은 불법 체류자라서 그렇다고 치고 농장 주인은 왜 실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깐푸 씨가 사고 당시 근무했던 농장입니다. 당시에도 이 농장에서는 난초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 도중 농장주가 도착했습니다. 현재 이 농장주는 신원 확인의 단서가 된 전화번호 개설자의 여동생 순호 씨였습니다. 순호 씨는 2003년부터 오빠의 농장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던 2002년, 이 농장의 주인은 오빠 근호 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호 씨는 주로 중국에 머물러 있었고 농장을 관리한 사람은 태국인 부인 파찰리 씨였습니다. พอรับเงินเสร็จแล้วก็ไปเลยค่ะอ๋อค่ะเดือนเปลี่ยนงานนะคะค่ะเดือนอ๋อแต่ว่าถ้าหายไปแล้วแต่ว่าทําไมไม่แจ้งตํารวจนะคะก็เค้าเคยหายไปครั้งนึงใช่มั้ยคะค่ะเคยหายไปแล้วแล้วก็เค้าก็กลับมาอย่างเงี้ยก็เค้าก็หายไปอีกอย่างเงี้ยฉันก็ไม่ทราบเหมือนกันว่าเค้าหายไปไหนอ่ะค่ะเค้าไปไหนเค้าก็ไม่เคยบอกฉันหรอกค่ะ그러니까 딴 데로 옮긴 줄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사고 당시 깐푸 씨는 수첩 하나만 갖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옷까지 있는 거는 언니가 이렇게 박스에 포장이 돼 있는 게 저 바깥에다 내놨었거든요. 이게 비에 젖어가지고 옷이라 그냥 태워버렸거든요. 근데 옷까지는 그렇다 치고 여권, 지갑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깐푸 씨가 직장을 옮길 마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여권과 지갑은 챙겨서 나갔을 것입니다. 순호 씨가 농장을 물려받기 전부터 있었다는 장롱을 뒤져봤습니다. 이 안에도 다 정리하셨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 뭐 무슨 가방 같은 거 있거든요? 가방을 열어보니 낡은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눈길을 끈 게 깐푸 씨 여권 복사본이었습니다. 더 깐푸 77년 1월 16일생. 지갑도 나왔네요? 예. 지갑과 사진, 휴대 전화와 입국 당시 비행기 표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온갖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옛날부터 있던 가방이네요? 몰라요. 저는 여기서 뭐 건드리지를 않으니까. 건드리질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런 물건들을 남겨놨는데 이직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이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여권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도중
한 태국인 친구가 여권을 보내왔습니다. 농장주인 파찰리 씨도 뭔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지만 깐푸가 불법 체류자라 신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방글라데시 문자만 보고 샤밈으로 추정한 후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인으로 추정을 해서 처음부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방글라데시 대사관으로 저희가 보냈고 의뢰를 했어요. 예. 결국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피해자 연고라든가 국적이 불분명하고 피해자 상태가 심해서 좀 기다렸어요. 송치를 좀 늦췄어요. 그래도 저희가 안 나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송치를 했어요. 이번 그 깐푸 씨의 경우에 말이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이 거기에 이제 반영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준목 PD, 이번 깐푸 씨 사건을 통해서 부각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예, 현재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40만 명의 4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물론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상당수가 깐푸 씨처럼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끼고 벌어지는 입국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태국에서도 시골 마을에서 자란 깐푸 씨가 어떻게 한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았을까? 입국을 주선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돈을 벌어온 후 브로커로 나선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소음. 다섯 명? 다섯 명. 예, 다섯 명. 이 마을에서 다섯 명? 예. 남자. 남자 다섯 명? 예. 이 후어? 브라만 타오라이? 브라만 센하나? 타 센하. 깐푸 씨 친구 까이 씨도 브로커 아주머니에게 거액을 주고 입국했습니다. 한국에 갈 때 돈 얼마나 주고 갔어요, 까이는? 이 집은 깐푸 씨네 집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는 게 좀 나아 보이는데요? 예, 까이 씨는 한국에서 여동생은 일본에서 벌어오기 때문입니다. 거액을 들여 외국에 나가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태국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권과 비자 발급, 항공권 구입뿐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 통과 요령까지 지도해 준다고 합니다. 한 브로커에게 태국인 한 명을 한국에 데려가고 싶다고 부탁해 봤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태국 노동부 구인구직 창구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지난 8월 실시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주선하는 합법적인 취업이라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경쟁이 치열합니다. 접수가 마감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경쟁률이 4대 1을 넘어섰습니다. 부모 손자에 20,000여 명
นะฮะในปีนี้ได้โควต้าตกลงกับทางเกาหลีไว้เนี่ยนะครับ3,000ทำ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방콕의 한 인력 송출 회사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려는 노동자들을 모집해 용접 등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한국행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제일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예요? 만일 볼라라 그러면 일본 가오리, 레오코 가오리, 일본 한국, 레오코 타이완, 싱가포르, 대만 싱가포르, 대만 싱가포르. 런 사마가 런이야 통계 사탕 미르 마이미 미 사탕 유르 마이미 사탕. 양현이협 아직 다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다 군신이 안우야래요. 안우마래고 빨리 탐난 아이디야. 아우 피 잠농협 피림 잠농협. 근데 이렇게까지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뭔가요? 임금이 태국보다 3배 이상 많을 뿐 아니라 일자리도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행을 믿기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기사도 심심찮게 실린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는 약 만여 명인데 그중 7천여 명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양상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 불법 체류자 중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 등 목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입국자를 상대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경우 재심을 하는데 동남아에서 비행기가 올 때마다 대략 100여 명이 재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정된 체류 기간에 비해서 짐이 많다든가 어떤 그런 경우 그리고 관광을 하러 왔다고 하는데 관광에 필요한 어떤 카메라든가 어떤 그런 도구도 전혀 없는 그런 경우 식료품이 인간이 많다든가 어떤 그런 경우는 불법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야 대부분 관광을 하러 왔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했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났다기보다는 낙심한 기색들이 역력합니다. 한 혐의자는 관광을 시켜줄 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외국인에게 일하러 오지 않았느냐고 슬쩍 넘겨 짚어봤습니다. 인터뷰실에는 입국 비행기와 출국 비행기 시간표가 적혀 있습니다. 재심, 삼심을 거쳐서도 혐의가 의심되면 곧장 추방됩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만으로 불법 체류자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입국을 시켜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명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입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 당신의 나라 국가 국민이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입국 심사를 강화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 갈 때 역시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단지 그 잠재적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입국을 막더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18만 명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남습니다. 이곳은 불법 체류자 10명이 단속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난 8월 고용어 과제 실시 이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주마저 처벌하는 분위기 속에 이들 10명 중 9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비자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자 없으니까 우리 나이 먹어서도 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쓰는 회사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귀국할 수밖에 없겠군요. 귀국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슈먼 씨는 가족의 전 재산인 소 10마리를 팔아 한국에 왔습니다. 공터에 야채까지 심어 먹으며 악착같이 모았지만 아직 속값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 10마리 팔면은 내가 한 100개 이상 사줄 테니까 마소 10마리 팔면 안 되나. 아버지한테 엄마가 이야기 하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이 소 팔아먹으면은 나 굶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소를 파나. 지금 나라에 가고 싶어도 나라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버리면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살잖아요. 어둠이 내리자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하나둘 출근합니다. 단속 때문에 눈을 피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도둑질을 하듯 일터와 은신처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예. 반지 있는 내 집이 내려오는 거로 나리오 회비라이도 못 걸어. 내가 또. 응. 근데 내 나이 비비로 막 아이 제자로 걸어 제자들도. 어떻게 좀 봐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그다음에 이제 엄정한 법 집행,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불법 체류자 고용 분위기를 없애는 그런 게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도 불법 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불행하게도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오히려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뭘 말해주느냐.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강제 추방이나 자진 출국 유도 정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요?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절반가량이 불법 체류 노동자들입니다.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합법화시킨 후 고용허가제에 따라 엄격히 법을 적용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 유도를 한다 그러면 정말로 자진 출국 유도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분들이 스스로 제 발로 나가서 불법 체류자 문제도 해결되고 다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분명히 주면 누가 안 나가느냐. 그러나 법무부는 이참에 법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사면 조치라든지 합법화 조치는 그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악착같이 버티려는 사람들과 이들을 쫓는 호각 소리가 요란한 한국. 그리고 그 가운데 코리안 드림이 산산조각난 또 한 명의 이국 청년이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준국 PD, 이 깐푸 씨가 늘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귀국할 예정이죠? 예, 아직 교통사고 보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주말쯤 출국할 예정입니다. 네. 보상이라도 조금 제대로 받아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불법 체류 노동자 캄프시의 경우를 보면서 안쓰러움과 함께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에는 언제라도 이와 비슷한 비극을 당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실시된 고용허가제가 과거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연수생 제도보다는 진일보한 제도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이미 안고 있던 18만 명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오로지 추방으로만 해결하려 함으로써 제도 자체의 성공마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미 산업 현장에 투입돼 숙련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18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